3분 카레 이렇게 먹으면 10배는 더 맛있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 3분 카레의 매운맛을 준비해줍니다. 살짝 매콤한 맛이 들어가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. 카레는 이렇게 냄비 뚜껑을 이용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주세요. 우유 한 컵을 붓고 끓기 시작하면 우동면을 넣어주세요. 이제 잘 저으면서 익혀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. 이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치즈 올려 먹으면 더 맛있는 거 아시죠? 치즈를 듬뿍 뿌려서 전자레인지 돌리고 반숙 계란이랑 파슬리 뿌려주면 완벽해요. 노른자 톡 터트린 다음에 쭉쭉 늘어나는 치즈랑 한 입 먹으면 이거 진짜 말이 필요 없습니다. 많이 먹어요.